개그 콘서트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아 이제 2017년도 900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니까요. 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나미입니다. 여러분 저 이제부터 얼굴로 안 웃길 걸. 아! 시작부터 아무 말 제대로 해요. 대단합니다. 아니 저 선수 저 얼굴로 집 사고 차 사고 네. 다 했거든요. 아 그래도 오나미 씨 실물로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아 예뻐서요? 그냥 깜짝 놀랍니다. 깜놀.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아 고사를 지내나요? 형님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고사상 돼지머리가 자기 형님이래요. 아 근데 저건 고사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유민상입니다. 아이고 선배님.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비밀번호가 뭐였지? 아 007인가요? 아 맞다 007. 와 제가 맞췄어요. 제가 맞췄습니다. 네. 아니 비밀번호를 저렇게 멋대로 설정해도 되나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 비밀번호는 와이프 생일로 해놨습니다. 아 뭔데요? 그래서 모릅니다. 네.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다른 요요 없어요? 네 요요 왔어요. 야, 아! 야! 진짜 다른 요요. 김수영 씨 진짜 요요가 왔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김수영 씨가 가진 게 많습니다. 재산이요? 셀룰라이트, 내장지방, 튼살. 많이 벌었네요.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와? 죄송합니다. 이야! 라이벌 아무 말! 그렇습니다. 지금 남의 구역을 침범했거든요. 야. 아니 박영진 씨는 라이벌이 누굽니까? 아, 제 라이벌은 송중기 오. 씨의 매니저입니다. 예.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아, 우와 고맙습니다. 자 다음 할아버지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저런 선수들은 칭찬 한번 해야 되거든요. 굿잡 도장 쾅쾅.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다 모여봐 다 예. 모여봐. 아 작전 타임을 하나요? 여기 잡고 바로 올리라고. 예. 아! 야, 감독이 야. 올리라는 게 커튼 올리라는 거였어요. 대단합니다. 작전 제대로 먹혔습니다. 네. 자 작전 타임 네. 모여봐 모여봐. 네. 니네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다고 해야 내가 외박을 할 수가 있어. 작전 실패.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문어크인가요? 예 문어크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문어크가 아니라 문어가 커요. 대단합니다. 아 문어 다리는 100만불짜리 다리. 지금까지 아무 말 대잔치 캐스터의 크리스마스 해설의 크리스티나예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 콘서트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저 바지 안 입었어요? 뭐라고요? 안 보이니까 아무 말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새해 화려한 막을 열어줄 최고의 미녀 스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시작부터 아무 얼굴이나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 오나미 씨가 숨은 매력이 많습니다. 아 진짜요?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꼭꼭 숨어라.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아기를 달래주나요? 나 가방 샀다 부럽지? 아기를 달래주는 게 아니라 아기를 놀리는 거였어요. 아 놀리시는 거예요?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선수 들어옵니다. 삐까? 삐까? 아 피카츄인가요? 담배 피까? 막까? 삐까? 야 피카츄와 담배 피까? 막까? 아 동심 파괴 아무 말. 삐까 삐까. 아 피카츄예요? 한 대 주차 삐까. 네.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개연철 땅글선 땅글선. 아 독일 사람인가요? 술만 먹으면 개가 되네 아주. 아 독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정뱅이였어요. 장기영 씨. 네. 저 팔개 구가합니다. 진짜요? 아 소녀 어디 가요? 저 팔개.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아, 이사 왔어? 예, 이사 왔어요. 고마워. 아! 옆집에 이사 온 게 아니라 진짜 일을 사 왔어요.
강기영 씨? 어, 이가 없으세요? 립밤 발랐어요. 건조하네요. 다음 소소 만나보시죠. 아, 테마 의식을 하나요? 내 일기 짱 내 마음! 민수는 내 마음을 알까? 너무 슬픈 자. 일기장 빼서 있는 친오빠였어요. 네. 영진이의 일기. 오늘은 관객들이 돈을 줬으면 좋겠다. 이루어져라. 다음 소설 만나보시죠. 어, 선녀와 나무꾼인가요? 어머. 어이, 죄송합니다. 어이, 죄송합니다. 아! 지금 오나미 씨 보자마자 남이 됐어요. 아, 그래도 오나미 씨 선녀 맞습니다. 진짜요? 맞선녀요. 맞선 실패. 지금까지 아무 말 대잔치 캐스터의 황금개띠 해설의 스파게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 콘서트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장기영 씨 여자예요? 그냥 아무 노래나 부르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니까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여자친구는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죠? 지 멋대로 관객분들이 지 여자친구래요. 대단합니다. 관객분들 나가실 뻔했거든요. 아, 지금. 제가 그럼 유민상 씨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네. 오, 똑같네요.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아, 가야금을 연주하나요? 만나면 좋아. KBS에서 만나면 좋은 친구를 연주했어요. 네. 아, 그런데 KBS가 무슨 약자죠? 김부선. 나 오늘 해설하네.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환자분 팔에 주사 놔드릴게요. 네. 아! 진짜 팔에 주사를 올려놨어요. 주사 팔에 놔시오. 다음 선수 보시죠. 전화 대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 독이 들었나요? 인증샷 찰칵. 아, 그렇죠. 어. 먹기 전에 인증샷 필수죠. 대단합니다. 왕스타그램 아무말. 네. 네. 장기영 씨, 네. 저도 인증샷 한번 찍어주세요. 네. 둘, 셋, 인증.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야, 그거 곰팡이 핀 거야. 알아. 아! 저는 그 곰팡이 핀 거 알고도 먹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도 우리 김수영 씨 돼지 아닙니다. 네. 돼지가 김수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아! 그 박자 깔아주는 게 아니라 음치라고 하는 거였어요. 대단합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절대 음감이라 저는 다 맞춥니다. 아, 그럼 이것도 맞춰보세요. 택배요. 정답. 다음 소도 만나보시죠. 아, 사약을 먹었나요? 여보, 내가 끓인 된장국 어때? 맛있어. 아! 사약이 아니라 와이프가 해준 음식이었어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도 집밥이 최고입니다. 진짜요? 남의 집밥이요. 네. 다음 소소 만나보시죠. 야, 뭐 먹냐? 뭐래? 뭐 먹냐고? 뭐래? 아! 아, 저 뭐래까지 먹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김수영 씨가 원래 씨름 선수였는데 그만뒀습니다. 아, 왜요? 뭐래를 다 집어먹었거든요. 네. 다음 소소 만나보시죠. 좀 올려주실래요? 아! 지퍼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커튼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아, 저도 좀 올려주세요. 어딜요? 실시간 검색어에 저 좀 올려주세요. 저도요! 저도요! 빨리요! 다음 소설 만나보시죠. 자, 준비됐지? 예! 이제 들어가! 예! 아, 태권도 시합을 하나요? 여보, 나왔어! 지금이! 아! 아, 야! 선수가 와이프였어요. 네, 나랍니다. 저런 개그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저건 개그가 아닙니다. 뭡니까? 제 실화입니다.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아, 어디 갔지? 아, 어디 갔지? 아, 뭘 잃어버렸나요? 내 여자친구 어디 갔지? 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아무 말. 아, 그래도 유민상 씨 살 조금만 빼면 잘생겼습니다. 아, 몇 킬로요? 100킬로요. 네. 그래도 50킬로 남네요. 네? 지금까지 아무 말 대잔치 캐스트의 정우성 해설의 전유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